게다가 여기에서도 꼴찌를 한다. 꼴찌 한다. 진짜 많이 혼날 것 같은데. 거기는 거기고 저희는 저희고 웬만하면은 원정 안 가요. 헌병만님 어서 오세요. 애초에 원정을 갈 거였으면요 이미 여기저기 저기 다 갔었어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는 원정을 안 가는 편이라 가지고. 아, 그랬었나요? 아, 와카노님. 데뷔 17점 이상이에요? 예. 땡큐고려 30님 50개 쌉싸비우스 소감사 인사 구승료 한 잔. 제가 감사하죠. 아, 그때 놀러 온날 같이 뭐 얘기도 얼마 못하고 가셔가지고. 아쉬웠어. 중국동 드림, 족방집 때, 와. 재밌었는데. 아, 그래요? 균호 오빠도 드림 중국동에서 죽방치 때 봤나? 아마 그럴 건데. 네, 두께 오빠. 반두께 오빠. 두께 오빠 살리기 캠페인 한번 열었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두께 봐. 이번에 해야 된다. 아, 거긴 안 가요, 윙카님. 대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제는 중대에서 대대로 넘어가는 그 추세가 아니고요. 대대에서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0점도 있어요. 40분 있다 또 캠페인 할것 같다고? 에이,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로, 에이, 설마. 그렇죠. 별꽃천지님. 그렇죠. 근데 자신 있을까? 응? 자신 있을까? 조금 불안하네. 많이 불안한데? 아, 백두산 환불하라고 소문치니? 나쁘진 않죠. 아니, 솔직히 수수료도 감수하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푸꾸나 여기 부탁해.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서 할수 있어. 완두콩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경기는 두께 오빠한테 한번더 기회를 준 거예요. 40분 딱한 게임만. 40분 딱한 게임만. 야, 진짜 캠페인으로 살아났는데, 설마. 설마. 못해도 이득만 해라, 두께 오빠. 취지안님, 안녕하세요. 식사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종하고 오빠들 드시죠? 복고택 풀세트예요. 복고택 풀세트. 거기에 이제 만약에 또 여기서 두께 오빠가 꼴찌를 하면 풍을 그 백두산 풍 쏘신 분들 한해서 그분 계시는 대로 가신대요. 이재성님 어서 오세요. 아, 당달 오빠 살리기. 아이고. 진짜 그런 말도 안 돼. 유니세프 캠페인. 아까 원투 잡아준다 그랬나? 근데 컵라면을 먹는 날이 있고, 아니면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먹는 날이 있는데, 대부분 구장에서 그 두끼 오빠나 해코 오빠 어머님 분들께서 이제 갖고 오신, 가져다 주신 반찬? 그걸로 드시더라고요. 까락형, 땡큐! 에이, 여기서 진짜. 지돌, 직접. 근데 이게 치면 칠수록, 물론 두께 오빠도 팔이 풀리긴 하겠지만, 당달 오빠나 해코 오빠도 팔안 풀리겠냐고. 더 악착같이 치지. 아, 설마 태아까지 당하겠어요? 아우, 설마. 근데 그 그러니까 요일별 죽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이렇게 생각을 안 두고 있어요. 얘기는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크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10점대 분들이 저희 구장에 계셨던 분들 포함해서 수지업이 많이 되셔가지고 가능하면 뭐 월요일 날 17점에서 19점이신 분들 모집을 하잖아요? 거의 없어요. 이러면은 그렇다고 그분들을 제외한 20점부터 이렇게 뭐 받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예. 아직은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수들 초청 리그가 시작하니까 많이들 수지업이 되셔가지고 안본새 포달 언니 수지업 됐지, 쯔나도 많이 올라갔지, 영원히도 이제 뭐 20점이 넘었지, 20점이지. 많이들 많이도 올랐어요. 당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유, 이 아씨들 말팔다 풀렸다. 이 오빠야 오늘 어차피 상태가 완전 좋고. 니랑 슬리퍼빵을 왜이 자식아? 너 크스 오빠한테 잃는다. 아니 여기 아니 슬리퍼 내거 멀쩡한 슬리퍼가 있는데 니가 그 비싼 슬리퍼는 안해그난 지금 이것도 편해. 좋아. 포달 언니 언젠가 죽방을 치시겠죠? 그래도 나투서에도 참가하셨는데. 최자님 12,000원 쌉싸비우스. 최지아님? 멘트? 없으십니까? 두께 오빠 음료인가요? 먹구름이 드리옵나요? 여기 막 꾸룩꾸룩꾸룩, 여기 막 이렇게 꾸룩꾸룩꾸룩꾸룩꾸룩꾸룩꾸룩. 아니면 쿵 암울한 분위기가 여긴 좀 있죠. 여기 좀 우울하죠 여기. 최지아님 감사합니다. 뭐야 수원이 오빠 저 안주로 닭발 시켰어요. 나도 오늘 닭발 먹으러 갈 건데. 부럽구만. 동보양도 닭발 먹고 있다는데. 자 회전 마리우스 여기서 툭 말고. 좋구요. 글쎄요, 손두리님. 어떤 마인드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너무 절봉이면 에버가 너무 안 나올 거고, 더 집중했고 씩씩하게 쳐갖고 잘 치면 에버가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실버님 안 돼. 끝까지 봐주세요. 쎄합니까? 저도 쎄예요, 진짜. 아이고, 이모님도 닭발 드셨어요? 오늘 닭발 왜 이렇게 많이 드시지? 아, 최자님, 감사합니다. 두께 오빠 드린 게 아니었네. 포달 언니가 훨씬 잘 쳐요, 나이스맨님. 비교할 수가 없어. 포달 언니가 훨씬 더잘 치셔. 응. 23살 18점 치는 사람인데, 쪼갱 누나, 그냥 혼자 놀러 가면 저랑 같이 치실 분 있을까요? 저 혼자 뻘쭘해 혼자 있는 거 아닐까요? 18점 치신다고? 응. 놀러 와요, 놀러 와. 23살보다 더 어린 친구도 있어요. 놀러 와요. 부담 갖지 말고. 원래 대대는 혼자 가는 거야. 모르겠는데요? 사부 안본지꽤 됐는데? 왜요? 사부 보러 오면은 오시게? 제이님? 아, 큰일 났다. 근데. 두께 오빠 어떡하지? 응? 우리 주인님 어떡해요? 아이, 뭐또 육식이에요, 써니 형. 닭발 맛있게 드세요, 형. 야, 내 속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캠페인 하고 겨우 올라왔는데, 응? 이거 떨어지면은, Q도 작살나, Q 쏴야 돼. 어딘지 모르는 곳에 버스 타고 가야 돼. 아, 솔직히 그리고, 경기도권 넘게 좀더 멀리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벌칙이잖아. 그건 그래요. 벌칙은 벌칙인데 여행 가는 거지. 그것도 일요일 날 혼자. 좋은 데 가려고. 응? 강선님이 천사가 얘기하는 거 보여요? 천사 여기 있잖아. 응? 어? 천사 여기서 지금 웃고 있잖아. 천사가 커피 마시는 거본적 있어요? 응? 어? 여기 두 천사 있네, 두 천사. 응? 어? 두 천사. 아이고, 참. 이따가 시리우스 9173님 10개 쌉싸비우스.
자러 가야 하는 부분 아니 아니 스피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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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주무시지 마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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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슨이 기껏 살려놓고 왜 주무시는 거예요? 어? 개꿈 꿔요. 지금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가지 마요. 솔직히 말해서 두이 마귀들이 평소에는 바보 같다가도 이 바보 하나 저기 좀 뭉갤라 그러면은 진짜. 그거 다음 주에 그 선수들 20명 아마 12명 요렇게 해갖고 초청 경기 있을 거야. 초청 대회. 엔젤 여기 있네. 엔젤.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 아, 오랜만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초창기 때가 생각나냐? 어떡해. 예전에 저희 초창기 했을 때그 기억나요? 옛날에 요풍으로도 되게 유행했었는데 이거 두께 오빠 공못 치고 나면 여기에 채팅창 이걸로 완전 도배됐었잖아요 그때. 아 웃겨갖고 씨 그때 울었었는데. 아 인문님 감사합니다. 이거 몇 점이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임드님 40분 딱한 경기만 할 거예요. 40분 딱한 판만 할 건데 이게 제일 적은 사람이어야 돼. 여기 제일 적은 사람이 꼴찌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계 조그맣게 보면은 지금 한 28분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아니, 도망을, 그게 아니고, 두산 사랑님. 아니, 응원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디 가시려고 그래? 끝까지 응원해야지.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해꽃버가 나한테, 나 도망가려고 할때꼭 얘기할 때. 우리 가족이잖아. 그쵸? 저희 가족이니까 같이 방송할 때까지 주무시지 마요. 만약에 두께 오빠가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면은 대시한 받아줄 의향이 있지. 왜? 착하니까. 재밌으니까. 그래도 당구 30점은 치잖아요. 응. 가족이라서 안 돼. 눈시울 붉어져요? 아, 물론, 너무 졸려가지고 쓰러질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은 살포시 주무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 응원한 거 끝까지 응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만에 백두산도 터졌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아, 상태 너무 좋다. 점점 팔 풀리고 있고요. 마인부 되게 귀여운데,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여기 있고, 이렇게 볼따구 있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있고, 이게 귀엽잖아, 이거. 예. 아니에요, 맞아요. 뭐, 나랑 똑같다, 나랑 비슷하다고? 나가, 이씨, 나가. 나랑 똑같다, 참, 나 진짜. 나 진짜. 당황스럽네. 당황스러워. 눈 크게 떠야지. 당황스러워. 네, 지금 라이브입니다, 신사님. 시리우스9273님 10개 믿기지 쌉싸비우스 않겠지만, 나이스 싫어해요. 두께형 게시했다. 아이고, 여섯 또. 아, 게시야. 게시 끝나자마자 여섯 키스 났잖아요. 야, 진짜. 아, 네, 백꽃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경기를 하고 있네요. 아주 예전에 드래곤볼 그림 많이 그렸어요. 네, 원가님 안녕하십니까? 바보들 또 싸우고 있습니다. 기억이 오빠! 오랜만입니다. 저번 날에 천안시합 갔는데 저못 가갖고 죄송합니다. 오빠들끼리 전날에 가가지고 못 갔어요. 아, 피콜로는 이 오빠 벌칙 걸렸을 때 얼굴 시퍼렇게 질리잖아요. 아이, 오빠 다단계 느낌이라니 다이 오빠들한테 물든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피콜로는 더듬이 여유 있잖아. 이렇게 더듬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쫙, 그러니까 두께 오빠 같이 헬쑥해갖고, 뭐지, 이거,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해갖고, 눈 이렇게 돼 있잖아. 눈썹도 없어, 또 피콜로는. 우리 오빠 저거, 저거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코 이렇게 뾰족해갖고, 기예요, 안 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두께 오빠 눈썹 삭발했을 때딱 피콜로 딱그 표정이네.
도쿄 오빠 미안해요. 미스터 사탄은 지금 여기 있네. 어? 머리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해가지고, 턱, 이렇게 해갖고, 턱이 엉덩이 턱이었나? 이렇게 엉덩이 턱 돼갖고, 이렇게 코스튬 딱 이렇게 진하게 있어가지고, 코좀 이렇게 있고, 좀 어떡하고. 아니, 누가 봐도 당다리 오빠네, 이거. 오빠 미안해요, 당다리 오빠. 재생 잘 했잖아요. 오늘 캠페인으로 재생 한번 했잖아. 죄송합니다. 낙서해서 죄송합니다. 아, 엉덩이턱이 아니었나?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이거 지면은, 두께 오빠가 이번에 또 지면은, 복고테크 풀세트 앤드 풍을 쏴주신 분들 한해서 그 분이 계시는 곳에 가는 걸로, 일요일 날. 에? 손오공이랑 결혼, 손오공이랑 결혼한 사람이 부르마 아니야? 부르마 단발머리인데? 부르마도 이뻐. 카톡은 여기로 보내시는 게 나아요. 여기, 땡큐 상구. 여기가 두께 오빠 전용 카톡이고요. 끝나고 오빠가 확인합니다. 아, 치치였구나. 치치가 저기 아니야? 저기, 마왕 딸. 저기 마왕 딸. 맞아. 배지타구나. 맞아. 아, 우마왕. 아. 그림을 그리면은 치치가, 솔직히 치치가 좀더 이쁘긴 한데. 아유, 유튜브님, 감사합니다. 아, 베지터랑 결혼을 해줬다고? 누가? 누가요? 아, 지금 뭐야. 창동님 지금 푸코니한테 말 걸고 있는데? 아, 손오공 다시 옛날 것부터 한번 볼까? 아, 엄청 길잖아. 인조인간 28호였나? 아닌가? 자, 옆돌. 야, 어떡해. 주인님, 어떡해요. 지금 40분 환경기밖에 없는데, 전후반도 아닌데. 아, 초사이언 되려고. 브루나가 불쌍해. 아, 18호예요? 아, 나왜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게 없지? 아, 솔직히 제대로 본건 아니에요. 뭐 하다가 캐릭터를 외웠지? 게임 하다가 외웠나? 마징가 28호인가? 무쿠 트리플 안 되지. 시리우스 9173님 10개 쌉싸비우스. 거봐 내가 자러 간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시리우스님. 죄송합니다. 야, 어떡하니? 아, 철인 28호도 재밌었어. 근데 이건 엄청 옛날에 해갖고 지금은 기억이 안 나. 원피스도 보긴 해요. 쪼갱님, 방송 테이블 알려주세요. 짧아 보이는 건지, 차수를 해결하는 건지. 오늘 밖에서 쳤던 오빠들 말씀으로는 짧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짧다고 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최악이 있죠. 아니, 여기서 올인하면은 게임 끝이에요. 그냥 끝. 오늘 40분 경기 치고 끝이에요.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구만. 응? 아, 진짜 정신 진짜 못 차리지. 어떡해, 이 오빠. 어디 뭐 선물 가갖고, 어디 팔려나가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니, 이럴 때일수록 이 오빠들은 더 기분 좋아가지고 마음 편하게 친다니까. 아, 솔직히 생각해봐봐요. 마음 편하게 치는 사람들이 잘 쳐. 마음 불편한 사람이 잘 쳐. 응? 아니, 그렇다고 점수대들이 저점자 점수대도 아니어가지고 막못 쳐갖고, 방심해갖고 못 치는 아저씨들 아니잖아요. 쫄려갖고 치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치는 게 훨씬 더.
아니 큐가 이렇게 가다가도 전단 말이야. 자꾸 걱정돼가지고 하나라도 상동 공천하면 13님 아까 15개 전에 4대 사건 쌉싸비우스 릴레이 할 쪼갱 때보다도 두 마기에게 수동을 좀 저시라고. 수돗물이야? 변기물은 안 돼요? 변기물? 아 오링 카운트 세지 마요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오링 카운터 세지 마요. 오링 카운터 세지 마요. 아, 근데 슬프잖아. 표정은 비상하다. 수염 깎아갖고 털 없는 원숭이 같이 생겨가지고. 아이, 또이또이님, 그런 말씀 하면 안 돼요. 아, 몇개쏜 변기물 주냐고? 변기물 진짜 줄 거면 19금 걸어야 돼, 19금. 요즘 수돗물 위험하니까 포코나 미안한데 여기 형들 그거 뭐지? 물 페트병 쪼깐한 거 있거든 냉장고에 그거 두 개만 갖다 드려. 자, 옆도. 야, 우뚝 서겠다 이거.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아, 멍충이 씨. 이거 왜건 거야? 어? 이거 왜 걸었냐고? 또걸 거야? 어? 큰일 났다. 아, 네. 브이텅님 안녕하세요. 이거 두께 받치면 복고테큐 풀세트값 하나랑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두께오빠 살리기 캠페인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 도와주신 분들 한해서 그분들 계시는 곳에 가가지고 좀뭐 이렇게 좀 얼굴 뵈러 가기로 한 건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풍은 풍대로 받아. 공약 걸어. 큐 걸려 있어. 창피해. 어? 아, 그러니까 일 벌리는 거 지대로 돼. 잘해요, 그냥. 몰라, 일단 그냥 지르고 봐. 선사고 후조치예요, 선사고 후조치. 제가 사회에 나와 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던 게, 진짜, 선사고 후조치예요, 후조, 진짜로. 진짜로. 에? 쪼갱이 레알 사귀어야 두께님 보호돼요. 아니요, 나이스맨님. 제가 두께 오빠랑 사귀잖아요? 둘다 감에, 둘다 감겨요, 둘다 감겨. 응? 둘다 감겨요. 아, 지금 나머지 5점 남았다고 지금 카운팅 세는 거예요? 카운팅 세지 마요. 그렇지. 똑같은 멤버한테 또 꼴찌하면 멍충이라 했지. 멍충이, 멍충이, 멍충이. 아, 나 진짜. 야, 큰일 났네. 코를 왜 파? 멍충아. 아, 카운팅 하지 마! 카운팅 하지 마요! 뭐야, 여기서 당당 오빠 지금 달리면 안 되는데 지금 4점째. 5점째. 예, 끝났습니다, 하네시아님. 아까 전에 끝났어요. 나중에 또 오빠들이 하고 싶은 오빠들이 계신다면 아마 또 신청하시겠죠?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방쌤, 그만 쳐! 야, 니네 친구 아니냐? 이렇게 큰 소리 지르면 조금 들릴 것 같은데. 좋아, 오빠, 안녕하세요. 뭐, 저 아저씨 하루 이틀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야, 이거 살려줬어. 살려줬어. 아이, 카운팅 그만하세요. 아니, 어떻게 아까 백두산 살 때보다 더 좋아? 어? 어? 카운팅 화력이? 아이고. 자, 일단, 아까 전에 그 수돗물 대신에 수돗물은 조금 건강상 위험하니까 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자, 옆돌! 두께 봐! 근데, 솔직히 뭐, 퇴학당하면은 진짜 쪽팔린 건데, 야. 시리우스님 주무세요? 주무셔야 될것 같은데. 그만 버티시고, 시리우스님 죄송한데 주무세요. 꿈속에서 우리 주인님 만나고, 꿈속에서 주인님한테 이렇게, 어서와 두께 봐,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무시나 보다. 말씀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네. 한점 치고 퇴학당한 거 아니겠지라고 시리우스 말씀하셨네. 9173님 10개 쌉싸비우스. 근데 두께형 리얼 한 점침. 예, 그런 것 같아요. 한점 남았네요. 어떻게, 야! 안 돼! 짧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신다, 대표님. 그래. 끝났어요, 여러분. 시리우스 9173님 10개 쌉싸비우스. 두께형 한점 치고 죽은 겁니까? 실화인가요? 네, 뭐 0.014이다. 땡큐 소머치님 10개 쌉싸비우스. 백두산 판 백두산 타는 동안 별풍 쏘는 상동 23님 10개 쌉싸비우스. 그분 중에 한 우리 명한테 부동산 팬이 많아. 내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원정 갑니다. 여기서 또 꼴등하면은 내가 꼴등하면 제가 꼴등하면은 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서 지금 백두산 중에 여기 계신 분 있죠 지금 이렇게 여기하고 유튜브 그렇지, 유튜브 확인해가지고 카톡 주시면 한분 골라가지고 거기 제가 카톡을 쭉 받은 다음에 방송하러 갈게요. 혼자 버스 타고 갈게요. 버스 가급적 버스 시리우스 973님 10개 쌉싸비우스. 나 같은 놈은 형님 자간 갈 자격이 없어. 버스 타고 갈게. 버스 만약에 지면은 시리우스 973님 10개 쌉싸비우스. 우리 구장호겠네 키키키. 아니 지면은 꼴등하면 꼴등하면 시리우스님 구장입니다. 알아라. 꼴등하면요 거의 간 시리우스님 카톡으로 구장 주소 찍어놓으세요. 일단, 거의 간다 보시면 돼요. 일단 유튜브랑 그 아프리카에서 소신 분 혹시 모르니까 지금 카톡해요. 구장 주소 찍어 놓으세요. 저 시리우스면은 야 저기 저게 아니야? 미리 말씀드린 스웨덴 아니야 스웨덴? 그렇지. 미리 말씀드린 자 스웨덴 아니야? 부산 분들은 가급적 예, 조금 쉬시고요. 비로를 가는 데는 없나요? 자 전남 목포 분들 가급적 쉬시고요. 이거 주시면 꼴등 갑니다 저. 거기는 내가 같이 가줄게요. 네? 시리스 간다고요? 아무튼 제가 꼴등하면 미리 카톡 보내세요. 주소 갑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열심히 칠게요. 40분? 일단 그건 40분 살아남으세요. 시리우스 9173님 10개 쌉싸비우스. 두께형 우리 구장 중곡동이야. 오기 좋아. 중곡동? 중곡동. 가깝지 서울. 가깝지. 알았어 알았어. 아 여러분 시리우스가 예. 누구야 하고 갈게 내가 꼴등하면 두께씩 살리기 캠페인 백두산당에 미션 성공했습니다. 일단 꼴등하면요 아이 여러분들 외국 안 되고요 외국 안 되고요 외국 안 되고 부산까지는 갑니다. 부산까지는 가요. 일요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오면 부산은 되니까 부산은 오바야. 일단 여러분들 잠깐만 카톡을 봐서 부산은 오바고 일단 수도권 그럼 뭐 일단은 카톡 아니. 봐가지고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간다고 했으니까 또 퇴학까지 당해버렸으니까 가요. 땡큐 소머치님 두께 땡큐 쌉싸비우스. 두께씨 개인 돈으로 환불하라 환불하라 키키키키. 아니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백두산 타는 동안 별풍 쏜 사람 그분들 중에 원하는 구장을 가잖아요. 일단 사다리로 자 강원도 경기도 서울 그 다음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상남도 북도 제주도 10개죠. 10개 타가지고 만약에 제주도로 걸렸어. 근데 쏜 사람이 제주도가 없어. 그럼 못 가는 거야. 그거 하나는 살려주는 방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맞죠 여러분들? 타줘봐. 타줘봐. 제주도만 볼 거야. 제주도는 분명히 없었어. 내 느낌상. 그냥 정신 차리게 새우잡이 배 두 다리. 아니에요. 그래. 아니에요. 툭 타고 와. 아니에요. 밑장빼기가 아니라 분명히
쏜 분 중에 만약에 그 도가 없다 못 가는 거지. 일단 타주마. 아, 타주마? 알았어. 아니 경기도는 겁나 많어. 아 경기도 벌써 두 개 나왔어. 내가 오면서 봤거든. 주소 찍어준데 경기도 있어. 더 이상 어떻게 살려달라는 건가 형. 아니 이제 안 살려도 돼요. 일단은 제주도 걸리면 돼. 어? 아니 어. 아니 그게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 뭐 사전에 아예 없던 거야. 이거 그 어떤 분이 저기 시청자가 주고 가셨어. 왜? 너무 불쌍하다고. 진짜 이거 찐이에요 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이거 주고 가셨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 돈 봉투거든요. 아... 이 돈 봉투인데 이게 69만 원이에요. 69만 원 주고 가셨어요. 진짜로. 아 잠깐만. 구장이 자주 오시는 분이야. 야. 진짜야 여러분. 진짜. 다 만 원짜리야. 다 만 원짜리야. 69만 원 주고 가셨어. 아 이걸로 두께형 주머니에서 나오는 일 없게 해줘라 그 얘기인 거 아니야. 그거지 일단은. 야. 근데 그분이 자주 오시는 분 닉네임 얘기해도 되나? 안 되지. 알지 마. 그분 나중에 물어보고 아마 그분 원하지 않을 것 같아. 누군데? 일단 얼른. 진짜로? 장난 아니지. 와. 야. 평소에 진짜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근데 두께가 너무 잘 사는 거야. 두께야 우리 크리스마스에 그거 한번 하자. 내가 봤다 넌 진짜 길거리 나가면 24일날 3억 번다. 여러분들 부럽다 부러워 진짜. 아, 일단 그분은 아.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알겠어. 야 진짜 그분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누군지 알아요. 보고 계실 텐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따로 연락드립니다. 부르 이웃에 진짜 이렇게 성금해 주신 거 정말 감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이거 복구테큐 이거 사가지고 저쪽 그 아까 전 야구르파 거기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배포사 안 쏘는 분이에요. 원래 배포사 안 쏘는 분이에요. 사다리 타자고. 사다리 타자. 두께씨 두께씨 여기 잠깐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10개 났어. 시도? 두께씨 탈건 타자고. 자 두께씨 하고 여기다가 여기다 꽝꽝꽝 다 해야돼. 화면 바꾸고 잠깐만. 여기다 꽝꽝꽝 해야 되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꽝꽝꽝 이거 밑에만 하면 되잖아. 아니 근데 여기 뭐 인정하라고 나올 거야. 삽사비우스. 숫자 1로 입구 제더블 까자 머리 빡빡이 걸고. 아니 이제 위에다 지역을 적고. 아니야. 아니 밑에다 지역 밑에 적어야 돼. 밑에 적어야 돼. 위에다 똑같아요 어차피. 10개 맞잖아 시도. 자 시도. 서울 경기 강원 제주도 자 경기 아 했지 그 다음에 경남 경북 전주 아니 전북 전남 충청도 충남 충북 끝이지. 없죠 이제 10개. 됐어. 자, 여러분 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나오면 안 갈 수도 있고 경기는 100% 가요 그냥. 경기하고 서울은 100%입니다. 자, 요거를 키워봐 하면 아니 인천이 없잖아. 제주도가 들어가는 바람에 인천이 없잖아. 인천은 경기도로 들어가는 거지. 치고? 다 경기도 들어가는 거야. 좋아. 그러면 대전도 충남은 들어가야지. 자, 올려 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눌러줘요 두께씨. 어? 두께씨 눌러줘. 형? 아니 이걸 눌러래. 따라라라라 따따라라라 따. 아 아니다. 서울은 아니에요. 서울 아니다. 서울은 아닙니다. 자 요거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따라 따라라라. 경북도 아니다. 경북 아니에요. 아 경북은 자 경북 아니고 자 요거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제주도 나와봤는데 경남 아니고 경남 아니고요. 자 일단 멀리는 안 가요.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따 충남 아니고요. 충남 가까운데. 아니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따 강원도 아니고요.
너 제일 떠올릴까?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따 전남 아니고요? 전남 아니고요? 전북 걸릴 것 같은데? 어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따 따라 야 제주도 빠졌어! 제주도 아니고 잠깐 몇 개 남았어? 너 경기도인데? 하나만 더 타보자. 전북 충북 경기도인데?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따 따 야 전북 충북 아니면 경기 경기인데? 충북 아니면 경기 자 타겠습니다.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 따 따라라라 경기와 있는데 경기 무조건 있지 없을 수가 없지 자 경기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경기 자 지금 여기서 끝낼게요 경기도 핸드폰 갖고 되니까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 중에 쏜 사람 카톡 주세요. 오늘 백두산 타면서 별풍 쏘신 분 중에 경기도에서 거주하시는 분 그리고 당구장에 와줬으면 하는 분 카톡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일단 손 들어보세요. 여기다 손 들어보세요. 손 일단 손 들어주세요. 손 확인해야 되니까 손 아 큐미스! 큐미스 있었나? 오!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아까 있었잖아 일단 손 들어야지 큐미스 있네 여기 큐미스 나이스맨님 손! 손하시고 가락이도 쐈지? 가락이 손 경기도 가락형 그 다음에 요리왕령 있고 큐미스 요리왕령 그 다음에 요리왕 그 다음에 노가다 근데 여기 오잖아 노가다 여기 오고 봄비 제자 진화님? 아 있어. 저분도 있지. 봄비 제자. 자, 네 분. 아니 또 있었는데 이분은 누구지 닉네임이? 안양 가브리엘 빌리어드 클럽 누구죠? 닉네임이? 안양 가브리엘 빌리어드 클럽 쓰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닉네임. 노시키님도 손. 노시키님 아까 써줬어. 아 노시키님. 노시키님. 그다음에 또 있습니까? 아, 봄비님이 큐미스야? 아, 그러면 그걸 빼야지. 똑같은 거. 봄비제자님 빼야지. 여기 이거 큐미스를 빼면 되잖아. 아니, 봄비제자님을. 큐미스나 봄비제자님 한 명 빼야지. 아니다, 두 개 다 넣어야지. 아, 똑같은 분이실걸? 아니야, 다른 분이잖아. 다른 분이야? 네, 큐미스. 오케이, 자. 또 없어요? 또 없습니까? 산초용은 형 서울이잖아. 아 홍성호님 노식기님 홍성호님 예 맞아요 자 1분 예. 이제 경기도 사다리 가야죠 예. 자 경기도 사다리 아니, 그 경기도 이제 가는 구장 사다리 타야 돼요 자 경기도 자 10초 안에 안 나오면은 10초 안에 안 나오면은 이 6번 들어줘 6분 이렇게 6분 탈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없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사다리를 또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분 맞네 6분 자 화면 전환을 하고 자 여기서 시작을 누르고 여기서 두께씨 여기 두께씨 여기다 하자 두께씨 두께싸 자 여기가 가락형 그 다음에 큐미스 그 다음에가 요리왕형 그 다음에가 봄비제자 노식기 그리고 홍성호 자 타도록 하겠습니다 고! 시작! 어디서부터? 이걸 먼저 탈게요. 따라라라라, 따따라라라라. 요리왕형님, 일단 아웃입니다. 따라라라라, 따따라라라라, 따따라라라라, 따따. 가락형 아웃! 아웃! 야, 다음에. 아웃이네. 따라라라. 거의 큐미스 겠다. 따라라라라, 따따라라라. 큐미스 아웃! 아웃! 자, 그 다음에. 노식기님, 홍성원님, 봄비제자님. 따라라라라 따따라라라라 따따라라라라 봄비제자님 아웃! 자 그러면은 노식기님하고 홍성호님 자 두께형 걸 타겠습니다 따라라라라 따따라라라 따 홍성호님!
축하드립니다. 홍성호님. 자, 홍성호님 어디세요? 어디십니까? 어디십니까? 구장. 본인 구장. 홍성호님. 홍성호님. 어, 있어. 있었어. 아까 저기 투네이션. 내려줘. 안 보여. 홍성호님. 말씀을 날래날래 하라오! 안양가부리에! 안양가부리 아까 올렸던구나. 아, 그분이 홍성호님이시구나. 안양가부리를 보니 아 있네. 홍성호님 있네. 저기 시합 나오신 분 있잖아. 안양가부리엘 있지. 저기 형무경. 형무경이 안양가부리엘 다닌다고 했었는데. 안양. 이명무 선수. 가죠. 안양. 어, 가지. 가지. 저장해놓을게요. 저장을 뭘로 하냐. 안양가부리엘. 야방. 야방. 아...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갈지 차를 타고 갈지 모르는데 갑니다. 혼자 가 무조건. 혼자 가면 너무 쓸쓸해. 아 저걸 들고 가야하는데 누가 찍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네. 아니 저걸 들고 가야하는데 이거 들고 가야 돼. 들고 가 카메라 찍으면서. 아 형무 형님은 DS래네. 어, 아 형무 형은 DS. 안양 가브리엘 누구였지? 안양 가브리엘 있었는데? 가브리엘에서 또 이게 살벌한데 가브리엘. 진짜 가브리엘 날라다니는데. 가브리엘 0.5. 가브리엘! 네? 여기 이빨 뺐어요 여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기 아니야 원래 없어. 스케일링 원래 없어? 아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빨이 여기 없어 원래? 원래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하나 빼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붙어있고 있어. 거기를 리플라스 안 했어? 뺐는데? 살벌합니다. 대신에 제가 연락 드릴게요. 전번 하나만 찍어주세요. 한 말씀 드려도 되냐고요? 가능하죠. 호드롱님 10개 삽사비우스. 네. 안양 당구장 맞은편 6QR에서 113 타고 가시면 되어요. 아니 뭔 소리예요? 뭔 뽀드롱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 6Q 밑에서 113번 타고 가면 바로 간대잖아. 뽀드롱 너 차 끌고 와. 너 같이 가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들고 갈 게 지금 몇 개인데 지금 뭘? 야 지금 야 큐백 매야지. 이거 드려야지. 지금 장난 아니지. 땡큐 소머치님 10개 쌉싸비우스. 공도 빠지고 이도 빠지고. 이빨 다 해야 돼 지금요. 제가 구장을 한동안 못 가서 11-3 못 가서 그다음 못 가서 홍성호님이 구장에서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국회 형이 왔는데 여기 왜 왔죠? 갑자기 아니 아 미리 말해 안 되면 다른 분한테 넘겨주게. 홍성호님 아 내일 사장님하고 얘기한다고. 얘기해보고 내일 얘기하고 받으십시오. 예, 예, 예. 사장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에 간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후에. 자, 여러분.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해도 한 시간이 뭐 40분이 훌쩍 지나가네요. 너무 재밌네요. 네. 너무 재밌어요. 자, 내일 두께 씨의 활약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장. 네. 본방인데 할 수 있지? 여러분들, 내일 5연승 갑니다. 아니 35점분 있으니까 5연승은 아니고 4연승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미션 받고 가요. 미션 받고 가요? 네. 지면은 저 내일 두 탕 뜹니다 진짜. 일요일날 갔다가 바로 버스 타고 또 가요. 네. 12시까지 방송하는 거야 혼자. 자 유튜브 시크님들 여기서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방 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이트 서바이벌 누가 우승했냐고요? 그 이정민님께서 우승하셨습니다. 예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자 유튜브 시끄러운데 안녕히 주무십시오. 얍! 자 아프리카 식구님들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안녕히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방송하겠습니다. 얍!